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풍이 좀 물러가서요. 조금 밤새 좀 편하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태풍 피해가 특히 포항 지하차장에서 벌어졌던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은 모든 국민들을 아주 눈물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을 했다 그러죠. 갑자기 난데없이 생이별하게 된 가족들. 정말 위로의 말씀과 주의를 표합니다. 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을 아무래도 그 어제 국민검증단에서 발표한 김건희 씨에 대한 관련 논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이었죠. 거의 수준이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뒤에 8시 한 40분경에 그 국민검증당에 참여했던 서울대학의 우희종 교수께서 출연하셔서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국민검증당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제 항상 인기 코너죠. 박상병의 뉴스클래스에서 오늘 뉴스클래스 다른 내용은요. 이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지원폭을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이따 박상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근간. 네? 이 커뮤니티라든가 시민소모임, 소그룹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상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갑자기 또 대기업과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정부는 뭐 갑자기 뭘 잘해요. 하여튼 네. 공론화 시키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중첩되어 있고 그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흥미로운 주제를 우리 박상병 박사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에미상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 4대 연예대상 조전하나. 그 다음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검증단의 우희종 교수가 출연하셔갖고 아 진짜 끔찍하고 처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퍼스트 레디입니다. 나토의 스페인 가서 패션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지금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분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은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자, 그런 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희종 교수님 모시고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문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지금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이 금리 공포에 파랗게 질려있는 분 많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출금리가 4%가 넘어버렸습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이재문 소장의 부동산 내비게이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코멘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몇 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 비대위는 당권 찬탈 구태타다. 야, 이게 찬탈 구태타. 이건 우리가 군부 세력들을 할 때 쓰는 얘기죠. 무기를 들고 좋아서 정상적인 헌법을 유린하고 완전 뒤집어 엎는 거죠. 이걸 구태타라 그러는데 찬탈도 마찬가지죠. 찬탈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79년도에 12.12 이 찬탈이죠. 하극상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이가 정승화 합참의장이죠. 공간을 쳐들어가서 탱크 몰고 쳐들어갔죠. 전방에 있는 사단을 빼돌려왔고 그래서 자기의 상관을 체포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구태탈을 일으켜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찬탈 구태타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 찬탈 구태타라는 것은 지금도 적용된다.
군부 정권이나 검찰 정권이나 동일하다. 뭐 이런 시각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국민의힘 상황 뭐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공정에 입각해서, 순리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소속당입니다. 법원하고도 싸우겠다 그럽니다. 법원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이 검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들 판사들 우습게 알잖아요. 예? 영장 신청하면 대부분 다 들어주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100%입니다. 판사들이 다 거절한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판사들을 알기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합니다. 감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인용을 해주고 그래? 뭐 이러한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서 비대위를 새로 만들겠다. 이준석 확실하게 내쫓아야 된다. 대통령 소속당에, 윤석열 대통령 세소 소속당에 절대로 발들이게 못하게 해라! 라는 게 바로 이 생각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제가 그 BTS 여러분 아시죠?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박형준 부산시장, 또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이 BTS 특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게 이미 정리된 건데 왜 그럴까 도대체. BTS 멤버들도 군대 가겠다고 했습니다. 조NCI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국민의 54%,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이 병역무부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 20대는 무려 73%가 BTS 특례를 반대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공정하고 기회의 균등을 바라는 젊은이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한 국민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말이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혹시나 또 BTS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올라갈까 봐 아미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새로운 흐름. 박형준 부산시장 전혀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박형준 시장뿐만이 아니죠. 그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BTS 갖고 들먹였어요. 정작 당사자들은 군대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정치가 자신의 인기 행각을 높이게 한 것으로 수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멘트리스 첫 번째 윤석열 검찰 정권의 어수룩한 전쟁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은 전가의 보도입니다. 아 저는 왜 법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이게 압수수색이 반인권적인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검찰들이 들여쳐서 내 개인 용품을 막 뒤집니다. 이 압수수색 문제 한번 저희가 조만간 한번 다뤄볼 생각이다. 하여튼간에 갑자기 했어요. 서면 조사 안 해서 검찰 소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왜 들어가요? 도대체 그럼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은 증거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말이죠. 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소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통보장을 보냈는데 이 여론이 말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분들. 네? 정치 검찰 나으리들.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발표했는데요. 어제 거는 이 검찰 소환 통보가 된 이후 얘기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했어요. 서면 얘들이 서면 조사 안 해서 검찰 소환 통보했다 그러니까 서면 작성해서 보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거 말이죠. 다 언론 인터뷰했던 거, 국정감사장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뭘 더 조사하겠다는 거, 뭘 소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죠. 누차 얘기되어 있지만 이재명 망신 주기, 그 다음에 국면 전환용입니다. 자신들이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범죄 형이 이런 부분들 다 불성취하니까 국민들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린 거죠. 이재명이라는 당대표 그동안에 그 더 씌워졌던 그 수많은 수사, 재수사 그거 또 한다. 마치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넣는
그런 수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을 것이고요. 드러났고요. 이미 저는 추석 기간에 많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들 여론조사 할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어리숙하잖아요. 굉장히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죠. 예? 마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나왔다. 아니 그렇게 공소시효 며칠 안 났으면 진작해야지 왜 갑자기 와서 그래요. 뒤지다 안 되니까. 예?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그러니까 뒤치기도 당했어요. 어리숙하죠. 전쟁을 하려면 좀 준비를 좀 착실히 하고 말이죠. 예? 태세도 마련하고 전략도 짜고 기획도 했으면 하세요. 네? 저는 아마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건 뒤치기 당할 거다. 그렇게 확실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죠. 자,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이제 쪽팔린다는 얘기까지 제가 쓰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 궁합점 보기 점집이 유명해지겠어요. 이 점집 말이죠. 김건희 저희 거 베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에. 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저도 어저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나오잖아요. 사주의 정의, 뭐 주역이 어떻다. 예? 뭐 쫙 나와요. 그거 다 이 궁합점 보기 아주 유명해진 점집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2007년 이전에 사이트에 실린 내용이다. 하,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해. 예? 수준이 너무 이하죠. 수준 이하. 근데 이것은 이 점집에서요. 이 사용 등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김건희 씨가 도용했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이거.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여러분 국민검증단 하는 내용들 많이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희정 교수가 나와서 그 얘기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야,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특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자 바꿔치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더 깊숙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표절 수준을 넘는 겁니다. 표절이라는 것은요. 논문을 쓸 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카피킬러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걸 걸러내는 것인데 이 카피킬러는요. 이 논문이라든가 이러한 학문적 연구가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블로그라든가 점집에 있는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점집까지 찾아가고 블로그 그걸 딱 해버리 카피킬러에 안 나와요. 이거는요 도저히 이 카피킬러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카피킬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예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아예 저자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표절 수준을 넘는 거예요. 도용했다. 거기서 어제 기자회견 한 교수가 이거는 강도다 강도. 이 표절도 우리는 지식도둑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을 남의 지식을 도용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줄을 달거든요. 이건 누구누구의 논문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줄을 단 그거 안 달고 자기가 마치 공부하고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표절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논문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대로 어떤 소논문을 그대로 다 가져와갖고 이름만 바꿔서 김명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 예? 자, 그래서 어떤 교수는 어제 표지갈이. 표지만 갈았다는 거예요, 표지만. 네? 아, 이 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대, 사학비리 아니냐. 어떻게 국민대에서 그 심사위원들 명단도 쭉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심사위원들. 누구냐? 어? 전모 교수, 지도교수.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80 넘은 노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거기 심사위원에 참여한 교수들 한 번도 이 논문을 안 봤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도장 꽝꽝꽝 다 찍어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딴 데만 압수수색하고요. 예?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이 모든 연구자들,
완전 무시한 거고요. 이 지식인 사회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대학 사회를 분노시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 입장 밝히세요 좀. 왜 이렇게 도용해서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거 강도 수준이다, 표지갈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예? 좀 밝히세요. 대통령 부인이라면은 외국에 나와서 패션쇼 하지 마시고. 예? 아, 또 아침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참. 하여튼 이 문제는 더 핵심은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모든 걸 다 거짓말로 도배하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예, 지금 대통령 권력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적으로 이 권력을 유용하고 있다, 농단하고 있다라는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하여튼 이 문제, 우희정 교수 출연하시면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죠. 오늘 코멘트 뉴스요. 박상면 박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상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에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